아니 거래처에만 해결해 주고 오면 돼. 이 괜찮았는데 뭐. 그 오빠들은 꼭 그러더라. 옛날에도 약속을 2중, 3중으로 잡아서 늦게 오고 그러더니. 이번엔 거래처에서 갑자기 일이 터진 거래. 거래처 대표 만나서 어떻게 처리될지 의논만 해주고 온대. 그럼 우리끼리 와인 마시면서 데이트하죠 뭐. 잘 됐다.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오빠 완전 독점인데? 아이고 까분다. 어 여보. 어 지금 골프대. 오늘 골프 있다 그랬잖아. 끝나고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있어. 친구 누구? 어 김 대표랑 혁진이랑 민규. 그래? 오늘 밤새 놀기로 했거든. 집 못 들어갈 수도 있어. 이해해줘. 응? 자요. 어. 오늘 오빠한테 졌으니까 내일은 내가 이기겠다는 의미에서 굿샷? 굿샷. 오빠, 우리 커튼 좀 칠까요? 난 저렇게 깜깜한 거 너무 무섭더라. 귀신이 우리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으스스해요. 귀신이 어딨어, 애처럼. 그래도요, 나 원래 깜깜한 거 딱 줄색이에요. 알았다.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. 그뿐이라고. 당신 걱정할까 봐 선정이랑 둘이 있었던 이야기 안 한 것뿐이라고. 그래. 나도 믿고 싶었어. 근데 그 두 사람 안 왔잖아. 오기로 했던 두 사람이 안 왔어. 왜? 그건 일이 잘못됐대. 그래서 못 왔대. 나도 그 이상은 몰라. 김선정이랑 쭉 만나왔던 거야? 여보! 그러니까 오늘도 왔던 거 아니야? 대체 사람 말을 왜 못 믿어? 내가 당신한테 그거밖에 안 돼? 대체 얼마나 더 말이나 빌어주는 거야? 당신이란 사람은! 앞뒤가 안 맞잖아! 그 사람들 왜 안 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왜 얼버무려? 왜 말을 못해? 그러면서 나보고는 믿으라고? 무조건? 그만두자.